애기 똥풀이 하늘하늘 피어있는 이 모습도 뭐 여느 꽃들이 활짝 핀것 마냥 아름답죠? 흔히들 뭐 잡초라고 하지만 예쁘지 않은 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기 똥풀은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도 한번 꺾어볼까요? 뭐 잡초고 많이 자라는 애니까 이렇게 딱 꺾어보면 노랗게 애기 똥이 똥처럼 노란 집이 나오죠. 네, 숲에서 이렇게 만나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매니큐어 칠도 하고 한번 칠해볼까요? 핸드폰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죠. 이렇게 매니큐어 장난도 하고 지금 여기도 지금 노랗게 이제 물이 배어나오는 게 애기 똥 같은 집이 배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와 열매를 아주 튼실하게 지금 잘 맺어가고 있습니다. 연에 동글동글한 열매가 생기려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엘라이오솜이라는 하얀 젤리를 한쪽에 달고 있고 그게 이제 개미가 아주 좋아하는 지방산, 아미노산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영양 덩어리예요. 그래서 개미가 그걸 엘라이오솜이 젤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깨물어서 집으로 가져가면 수분이 다 손실돼서 영양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깨물지 않고 열매째로 그 집으로 옮겨가서 그 엘라이오솜만 먹고 열매는 밖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기 똥풀이 지천으로 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애기 똥풀 열매를 보면 이렇게 하얗잖아요. 하얗고 형태를 뭐 이렇게 엘라이오솜 형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도 약간 보이긴 하네요. 뭔가 희끗희끗한 게. 나중에 이제 열매가 다 익어가면 얘가 까맣게 되고요. 그 옆에 하얗게 붙은 젤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확대 기능이 있어서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개미가 이걸 물고 간다는 사실. 개미가 이동시키는 그런 열매들이 사실 많아요. 깽깽이 풀도 그렇고, 얼레지도 그렇고. 네, 개미가 이동시키는 열매들이 생각보다 제비꽃 열매도 그렇게 이동시키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숲에서 귀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 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경이가 지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느끼셨나요? 질경이는 항상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가 있기보다는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나 짐승의 그 발 밑에 이렇게 묻어서 다른 데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곳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길가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질경이. 와, 대단합니다, 지금. 얘네들은 그렇게 고안돼 있기 때문에 사실 밟아도 그렇게 잘 찢어지지 않아요. 질경이. 지금 여기 꽃 피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얗게 분이 일면서 열매가 이제 갈라지면 그 이제 하얀 그 껍질 있잖아요. 걔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에로 파이버 그거의 원료예요. 그게 이제 차전자 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피가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열매 껍질, 하얗게 붙어 있는 그 열매 껍질들이 이제 그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노폐물들을 쫙 흡수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밖으로. 근데 차전자 피는 정말 날씬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 좀 배설에 많이 도움이 되고 노폐물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괜찮죠. 근데 그거를 저처럼 저도 배가 엄청 나온 스타일이거든요.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저처럼 배가 나오는 사람이 그 차전자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서 진짜 배가 잘못하면은 그나마 위에 붙어 있던 배가 아래로 처질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차전자 피는 그 젊었을 때 배가 좀
배가 나와서 힘든 게 아니라 배서 배변이 좀안 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먹고 다이어트에 좀 도움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중년이 넘어서 배가 저처럼 잘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은 얘까지 먹으면 정말 배가 남산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긴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파리. 이파리. 예. 이렇게 생겼어요. 햇볕이 너무 강해서. 좀 자세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파리는. 자세히 보면 다 예쁘죠? 얘는 딴애네요. 헷갈리게 실이 막 피어있네요. 자, 오늘은 차전자 피까지 살펴봤습니다.